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한 100개 정도는 해야 레슬러다. 10개 그다음에 5개 뭐 이 아 나눠서요? 나눠서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왜냐면은 선수들은 내가 있으면 들어요. 안 해? 안 해? 아 강남구청 5분 거리 레슬링 복싱 주짓수 격투기 극복해라. 자 안녕하십니까 얼리깨빵 터령입니다. 안녕하세요 꼬치 장원재입니다. 그 레슬링이나 격투기에서 진짜 중요한 가슴 밀기 있죠?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밀기라고도 하고 뭐 많이 했었죠? 엄청 했죠. 네. 기본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를 늘리고 싶어해요. 어떻게 해야 늘리는지. 그러니까 저는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한 100개 정도는 해야 레슬러다. 네. 100개도 조금 적지 않을까. 100개 적다고? 3회? 네. 100개씩 3회 300개? 네. 근데 나는 이제 가슴 밀기 하는 방법은 이제 많이 설명을 해드렸어. 여러분들 여기 이쪽 위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그 카드 달아놓을게요. 그거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느는 걸까? 생활체육 레슬링을 이제 알려드리는 입장으로. 아 엘리트 선수들은 내가 있으면 들어요. 안 해? 안 해? 아, 생활체육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게요. 나는 그러니까 보통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약 50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처음에 20개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5개 뭐 이, 아 나눠서요? 나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근데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차라리 25개씩 4세트 혹은 20개씩 5세트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이게 왜냐면은 이 개수를 정해놓고 세트 수를 정해놓고 해야 느는 양을 알 수가 있어. 솔직히 늘려면 자기 한계를 계속 찍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혼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럼 난 이렇게 생각해. 맥심 20개다 그러면은 차라리 10개씩 10세트를 하는 거야. 차라리 10개씩 휴식시간 갖고 10세트를 하면 10개씩 10세트가 이제 좀 쉬어졌네? 그럼 20개씩 5세트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늘릴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생활체육에서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우리는 솔직히 예전에 뭐 1000개 했다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한 번에 1000개를 했는지 100개씩 나눠서 10세트를 했는지 아니면 500개씩 2세트를 했는지 이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1000개를 하더라도 1000개 해보신 적 있어요? 아 저는 3000개를 항상 하고 싶어요. 왔다 들고 있을 때 3000개. 근데 어찌 됐던 간에 진짜 여러분들 이렇게는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0개 끊고 막 20개 끊고 30개 끊고 막 할 수 있다고 20개 끊고 30개 이렇게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늘 수가 없습니다. 호치님 1000개 했다고? 1000개 지금도 할 수 있죠? 아 지금 한 10개는 할 수 있잖아요. 아 10개는 할 수 있죠. 10개 한번 보여주세요. 정석 됐어요. 오 하나 둘 여섯 넷 오 다섯 잘하네.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믿음이 커. 열 여덟 아홉 열 오 좋았어. 11개 했어요? 네 축하. 믿음 오케이. 아 별거 안 했어. 운동했으니까 먹어야죠. 야 피자 먹으니까 피자 먹으니까 네 한번 열어볼까요? 치즈 폭탄. 야 우와 치즈가 이게 5g에서 오 이거 페페로니도 왔네. 페페로니 폭탄이네. 페페로니 좋아하세요? 아 이게 종류별로 왔네 폭탄이. 미쳤다. 네. 솔직히 비주얼 진짜 장난 아니다. 아 오케이 이거는 이제 매운 거. 아 이거요? 네 열어주세요. 불닭 스파게티입니다. 야 솔직히 치즈 피자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와우 와 너무 매운 냄새. 야 견과류 뭐지? 야 맛있겠다. 운동 끝나고 딱 이제 먹어줘야 되거든요. 저 그러기 위해 지금 하체 운동을 했으니까. 그쵸? 저희가 치즈. 와 이만큼 치즈. 야 역시 저번에 먹어봤던 거랑 야
제가 개인적으로 치즈를 좋아해가지고 아, 담백한 게 맛있다. 역시 갓성비 피자마로 너무 맛있습니다. 아, 페페로니 폭탄. 와. 뭐 이게? 야, 페페로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야, 페페로니가 쌓여 있네. 매콤한 불닭, 불닭 스파게티. 이거는 그 이벤트 기간 동안 폭탄 세트를 주문하시면 이제 무료로 오는 겁니다. 매워요. 맛있게 매워요. 가성비.